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0대에 외환위기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연구소에 있었고 그래서 그게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다시는 그렇게 그런 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들어와서 헐값에 기업이나 자산을 구매해 가지고 그걸 일명 양털깎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당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2월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제 이 문제를 그때 이제 제가 연구소에 근무할 때 이제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 지금 이제 SK그룹의 회장님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이제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김영삼 정부 때죠. 1993년 4년 이때 그분이 그냥 항상 젊은 박사들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가서 큰일이 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에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는 분이니까 그렇게 좋아 안 했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한국은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절대 발생해서 안 된다. 그게 우리의 목숨줄하고 같다. 그렇게 역설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거든요. 오늘 여러분 보니까 외환위기 때나 있던 일이 터졌는데 12개월째 지금 적자고 무역수지가 아주 어느 정도를 넘어섰다. 이런 기사가 이제 중앙일보에 났는데 그 밑에 보니까 일본 와서 보니까 오늘이 3일 전인데 일본 여행이 노 저팬 때의 1000%가 증가했고 오사카나 교토 여행을 떠난 주요 관광지를 들을 때마다 한국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런 기사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 외환위기가 터질 때 원화가치가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해외여행 엄청나게 많이 다녔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1996년 9월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고 예? 그리고 원화가 상당히 고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행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던 거죠. 일반 백성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여러분들 감을 못 잡았고 그런 상태에서 경상수지 적자 계속 누적이 돼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 예. 이 여러분 일본 여행이 지금 증가하는 것은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죠. 여기 엔화가 저렴한 덕에 일본을 자주 가게 됩니다. 예. 노 재팬이란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은 뭐 괜찮죠. 예. 그런데 이 원화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엔화에 비해 가지고 이제 외환위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도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해외여행을 참 많이 다녔거든요. 예, 보시게 되면은 예, 이번 2월 달에 53억 불 적자가 발생했는데 1월 달에는 126불. 하,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우리 경제 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렸네요. 예. 올해 누적 적자가 1월 2월 달에 179억 불이 생긴 겁니다. 예. 지난해 경제 전체 무역 적자 477억 원의 38%가 1, 2월에 달성된 겁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위기거든요.
수입을 좀 줄이더라도 수입을 줄이기 위한 무슨 운동이라도 벌려야 될 판인 거죠. 계속 적자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수출 빼기 수입이니까 수입이라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환위기가 터질 때 상황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마지막에 터져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에너지 절감 운동이라도. 가격도 현실화시키고 해가지고 1년 이상 지금 이렇게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1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째 이어지는 중입니다. 적자가 큰일인 거죠. 1995년에 1997년 이후 25년 만입니다. 무슨 큰일이야 발생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여러분들 나라 일 맡은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뭡니까? 예, 긴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저는 좀 겁이 많고 특히 부도 이런 거 뭐 참 너무 많이 생내적으로 좀 민감한 편입니다. 아껴 쓰고 대비하고 준비하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 조심 안 하면 그냥 터지면은 한꺼번에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나라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라 좀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좀 명확한 방법이라는 것은 숫자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얼마니까 얼마를 절약하게 되면은 얼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푼돈을 아껴야 큰돈을 아낄 거 아닙니까? 적자 규모가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런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부가 반도체 하나에 지금 목숨을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하나에. 반도체 다음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보통 이거는 뭐 큰일이야 없을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